헬로? 오늘 안주는 바다의 푸아그라라고 불리는 아기 간, 안키모입니다. 네이버 쇼핑 참치 컨테이너라는 업체에서 구매했고요. 5,600원에 배송비 3,000원? 별도입니다.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조리가 돼 있던 걸로 봤는데 아닌가? 다른 데인가?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짠! 사실 엊그저께 아귀탕 끓여 먹을 때 간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귀 간을 검색해봤더니 저렴하게 판매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시켜봤습니다. 제품에 일본말로 써있기는 하지만 만든 거는 중국에서 만든 중국산입니다. 앙키모만 한번 먹어볼까요? 오, 신기해라. 이 안키모를 일식집에서 시켜도 한 돈만원? 그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? 뭐 물론 직접 만들어야지 더 맛있겠지만 싸게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거 그 맛인데요? 제가 먹어본 최대한 이거랑 비슷한 맛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거버릇? 식감은 전혀 틀리지만 맛은 기름을 꼭짠 살만 쫙 먹는 씹어 먹는 참치 캔 맛입니다. 삼키고 나면은 아귀 간에 그 풍미가 확 올라오기는 합니다. 근데 맛은 먹을 때 맛은 그냥 참치캔 맛이에요. 이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. 양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저같이 안주 많이 안 먹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어요. 가격도 저렴하고 캔 참치 맛? 아귀 간 느낌? 솔직히 5,600원이면 너무 싼것 같은데? 어떻게 아 중국산 오케이 판매하는 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 여러 군데 있거든요? 가격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. 이게 바다의 푸아그라라. 요거 맛만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와사비는 준비 안 했거든요. 폰지 소스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먹어도 와사비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네요. 예전에 이자카야에서 안키모 하나 주세요 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나오진 않았었는데 좀 섭섭하네요. 적쇼? 제가 이거 맛을 알기 때문에 계란말이 하나 준비했습니다. 밥이랑 먹을 맛은 아니에요, 이거는. 밥 드세요, 여러분. 술만 먹으면 속별입니다.
김호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, 여러분. 좋은 꿈 꾸세요. 구독!